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승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전일 요구가 많으신 박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8-319번 이천시 지역보건법과 과태료부과 진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 과태료 위임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 특이사항 없으며 입법 요구 결과 의결 사항 없었습니다. 94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소견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01쪽입니다. 의안번호 8-320 이천시 산모신세나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모신세나 건강관리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며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2조에서는 정의를 일부 규정하여 변경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범위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금액 및 방법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8조에서는 환수 조치 대상에 다른 조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사항 6,900만원이고 입법 요구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산모신세나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천에 그 과태료 대상이 많나요? 예. 과태료 대상이 많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그 경찰 같은 그런 그 공권력이 있나요? 그 불법 단속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지금까지는 특별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를 한다는 한 수업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신설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 22조 3만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자세히 요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뭐가 신설되는 건지. 아, 예.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해가지고 했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보건 의료 그 지침이나 PHIS는 저희들이 쓰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 상에서 예를 들면 자료를 뽑는다거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연락하기 위해서 엑셀로 자료를 뽑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 거기 이제 그 PHIS 시스템에서 자료를 뽑게 되는데 그 뽑은 자료를 활용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던 이번 신설령으로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해왔던 부분인데요. 좀 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민지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지보입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그 위반했을 때 최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99페이지 보면 1차, 2차, 3차까지 금액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2,400이 이제 3차 위반인데요. 예. 3,000만 원 이하까지 했는데 2,400으로 하는 거는 이제 뭐 기간 내 안에 이렇게 좀 붙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럴 부분도 있고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금액을 책정하는데 상당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정보공개법에 보면은 개인 정보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 이하로 돼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 원 이하에서 했고요. 그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좀 따졌을 때 또 저희들이 그런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600만 원, 1200만 원, 2400만 원
수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1년에 3번 위반했을 때 2,400원? 그렇습니다. 1년에 3번 했을 경우에는 2,400만원을 과태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내년까지, 5년이 지나면 이제 부과가 되는 건데, 예. 6년을 받고 있으면 2,400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5년이 지나면, 예. 네, 그게 걸려됐을 때, 예. 처음으로 걸렸을 때 600이고, 예. 이제 두 번째도 또 안 했을 때 또 1,200이 들어가고 있는지 안 했는데, 예. 세 번째 하는 정인데, 그래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적발되면 계속 2,400만 원씩 부과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보고에서 4조 이상과 6조 이상에 대해서 중국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어떻게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정부 지원금하고 이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좀 규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정부 지원금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갔을 때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고 이월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부 지원금 상당액이라고 좀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문을 삽입을 했는데요. 그 뒤에 본인 부담금 지정률 90%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은 좀 중복되지만은 이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이 6조에 대해서. 이 안대로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저희들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90% 이 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해주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이제 정부님 검토 의견에 따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수정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장님은 어떻게 구제할 문제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견은 누가 냈어? 네, 아까 그 정의원님이 그 수정 의결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누가? 지금 임진권 선생님께서 그거에 대한 얘기하신 의견이 있는데 정의원님 정확한 의견이 있는데 지금은 이걸 정의하시고 정의하시고 동의하고 저기 조명 선생님. 네. 그럼 잠시. 그러면은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끼를 선포합니다. 저희 의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네, 수정 의결 내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제2항 201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1조 제1항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정부 지원금 상당액으로 하고 본인 부담금은 지원 금액의 90%로 내로 한다를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 말씀을 선포합니다.